안녕하세요. 캐나다에 사는 용접사 김재환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캐나다에서 이제 방을 구하는 거, 이제 임시 숙소를 구하는 방법에 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랑 와이프는 시골에서 지금 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에드먼튼이라는 도시에서 그 잡을 잡으러 잠깐 왔어요. 와가지고 유니온에 가서 이제 디스패치를 받고 그 잡을 받고 그리고 시험도 보고 뭐 오리엔테이션도 하고 그리고 온라인 트레이닝도 하고 그리고 뭐 신체 검사도 했죠. 그러고 이제 잡을 구했는데 그게 에드먼튼에서 잡을 구하게 됐어요. 이번에는 보통 이제 포트맥 머디 쪽에서 많이 구하는 편인데 이번에는 에드먼튼에서 구하게 됐고, 그래서 에드먼튼에서 잠깐 있을 생각이었는데 좀더 길게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있는 숙소는 이제 이번 달 말까지 하기로 했고, 그리고 이제 다음 달부터 지낼 곳이 필요해가지고 급하게 이렇게 좀 찾아봤거든요. 이제 보통 그달 단위로 계약을 해요. 최소가 일반적으로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이제 룸 쉐어를 많이 하거든요. 물론 이렇게 호텔이나 모텔 같은 이렇게 어코모데이션도 있는데 조금 아무래도 조금 비싼 편이고 조금 저렴한 편이 이렇게 방룸 쉐어를 하는 곳에 이제 들어가는 것인데 단기도 있고 장기도 있어요. 그 이제 단기가 아무래도 조금 더 비싼 편이고 그리고 사람들은 장기를 더 선호를 많이 해요. 조금 이제 수입이 안정적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신분이 조금 확실한 사람을 받으려고 하고 그 사람이 좀 오랫동안 안 나갔으면 좋겠고. 그 이제 1년 동안 한 100명을 받는 거랑 1명을 받는 거랑 금액이 비슷할지는 몰라도 그 이제 100명을 받으려면 100명을 다 이렇게 체크를 해봐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와가지고 물건을 훔쳐갈 수도 있고 뭐 범죄 경력이 있는데 나랑 같은 집에서 산다라고 하면은 깨름칙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그렇고 집을 부서뜨리고 그냥 나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가 사는 집에 들이는 거다 보니까 검증을 좀 많이 해야 되는 편이에요, 보통.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기를 더 선호를 하는데 그래서 단기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조금 더 비싸요. 그렇지만 이제 보통은 이제 모텔이나 호텔들보다는 조금 저렴한 편이죠. 예, 저는 이미 구했고요. 얼마 전에 그 이제 새로 살 집을 구했는데, 이제 그때 이 동영상을 만들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지금 다시 한번 재연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일단 하면서 뭐 이것저것 그, 보이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코모데이션이라고 하면 숙소죠? 숙소이고, 이제 가는 지역이 에드먼튼이니까, 에드먼튼이라고 치면, 이렇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보이는 식으로 이렇게 나오죠? 맵을 치면, 이제 구글에서 이렇게 나오고, 그럼 이제, 뭐, 가격이 이렇게 다 틀리죠. 보통 한 70에서 한 100, 120, 130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조금 저렴한 데를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머무른다고 생각을 하고, 이 64불이 제일 그나마 이제 좀 저렴한 축에 속하는 것 같아요.
뭐그 외에 이것저것 추가적으로 붙는지 어떤지는 좀잘 모르겠고, 일단은 그이 리뷰가 또 중요한데, 65명이 리뷰를 남겼으니까 꽤 믿을 만한 정보인 것 같아요. 룸은 2.0, 이 1.95고, 로케이션은 5.0. 5점 만점에, 그 서비스는 4.2. 이렇게 되네요. 아, 좀 지저분하다는 의견이 있고, 예, 네, 좀 지저분하다라는 의견이 또 있네요. 그 외에 뭐 서비스가 괜찮다, 뭐 나쁘지 않다, 아, 그리고 가격이 좀 저렴하다. 예, 보통 이게 그안 좋은 점들은 좀 지저분하다라는 의견이 조금 많이 있네요. 서비스는 좋은데, 이럴 경우에 물론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르겠지만, 서비스, 저는 보통 이렇게 서비스를 좀 많이 보는 편이에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룸이 별로 안 좋거나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면 그냥 바꿔달라고 하면 되니까, 저는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영어가 좀잘안 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이제 그쪽 커뮤니티에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한인 커뮤니티가 에드먼튼에는 레츠고 에드먼튼이라는 한인 커뮤니티가 있어요. 다른 사이트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은 이 사이트를 많이 이용을 하는 편이고, 이제 주거 관련해서 보면 여자룸에 구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센츄리파크, 러더포드, 지하방, 뭐 서머사이드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건 지역이에요. 러더포드라는 지역, 뭐 센츄리파크라는 지역, 뭐 서머사이드라는 지역인 거고, 그리고 이제 어느 쪽 방에 있는지, 뭐 지하방인지 2층 방인지, 보통 이제 집 구조가 그 번갈로우랑 그 2층이 보통 이제 많은 편인데, 번갈로는 이제 1층짜리 집이에요. 1층인데 지하실이 있는 경우가 많고, 그럼 그럴 경우에 거실이랑 방이 1층에 있고, 그리고 조금 넓은 편이고, 그리고 이제 지하에 이제 개발을 한 경우에는 이제 방이나 뭐 이렇게 부엌이나 이렇게 놓는 거죠. 그리고 이제 2층 같은 경우에는 거실이 1층에 보통 있고요. 세탁실도 1층에 많이 돼 있고, 그리고 2층에는 방이 한 두세 개 있어요. 더 많은 경우도 있고. 그리고 지하실을 개발을 하면 이제 그 개발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저기가 되는 거고요. 이게 달라지는 거고. 이뭐 단기로 이제 조금 이제 가격을 더 받길 원해서 이렇게 받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장기도 있고, 그리고 홈스테이도 있고요. 그 이제 식사가 되는 거죠. 그만큼 이제 가격을 부르는 건데, 보통 제가 알기로는 한 800불에서 1200불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숙 같은 경우에.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그게 몇년 전에 제가 알던 거라서. 테이크오버 같은 경우엔 어떤 분이 이제 살다가 이제 계약이,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이 4월인데 10월 달까지 1년 계약이 되어 있다. 그래가지고 1년 만기가 10월이다. 그러면 이제 남은 기간을 테이크오버를 할 사람을 구하는 거예요. 그 이제 자기 명의로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세입자인데 저는 나가고 다른 세입자를 제가 구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보통은 그 남은 기간까지 그 집에 관해서 그 책임이 저한테 있어요. 제가 그 집주인이랑 계약한 사람이 저라서 그래요. 물론 이렇게 어떤 집주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쿨하게 이렇게, 아, 그럼
자기가 구하겠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보통은 안 그래요. 그 1년 계약을 하면 그거를 다할 때까지는 이렇게 좀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룸메이트 구하는 경우도 있고 많이 있죠. 룸메이트 같은 경우에. 여기서는 그 쉐어하우스가 굉장히 많아요. 그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지금까지 뭐 외국인, 한국인 뭐 상관없이 룸메를 받았고, 그리고 여자분도 있었고 남자분도 있었고, 제가 캐나다에서 7년이 있었고 호주에서 2년 있었는데, 뭐 그때까지 뭐 계속 룸메이트들이랑 거의 대부분 생활을 한것 같아요. 결혼하고 나서도 한동안은 룸메이트를 받았었죠. 이제 비용도 좀 절감을 하고 일상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보통 이제 캐나다 전역에서 이 사이트를 좀 많이 써요. 키지지라는 사이트인데, 리얼 이스테이트에 뭐 하우스 렌탈도 있고 룸 렌탈도 있고 쇼트텀 렌탈도 있어요. 저는 쇼트텀이니까 보통 한 3개월 이상이면은 롱텀이고, 그 이제 그 이전이면은 다 쇼트텀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요맨 위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좀 비싸고 이제 광고 구역이고요. 이 다음부터 보는데 35불로 되어 있는 거 보니까는 이제 하루치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계속 광고가 있고. 한 달에 1200불이면은, 이거는 그, 이 지하인가? 지하 전체를 빌려주는 것 같아요. 뭐 방이 두 개나 세 개, 뭐 지하니까 뭐세 개까지 가진 않겠네. 한 개나 두개 정도 될것 같고요. 이런 거 말고 좀 이거 올드 스타일이네요, 사진이. 일주일에 200, 뭐 그냥 뭐 그럭저럭 하는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뭐 보통 200불이면 조금 이렇게 싼 편인 것 같아요. 하루에 좀 이렇게 그냥 저렴한 데가 한 30불씩 받으니까 저는 그것도 좀 비싸게 느껴지긴 하는데, 단기는 그렇고 이제 장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장기가 조금 더싼 편이죠. 근데 이제 노티스를 보통 한달 전에 줘야 돼요. 그게 조금 이렇게 어려울 때가 많아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뭐 정확히 어떻게 된다라고 말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래도 한달 단위로 해야 그 집주인도 이제 다른 사람을 구하고 할수 있는 거라서, 기본적으로 한달 노티스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달 단위로 계약을 하는 편이 일단 기본적으로 많이들 그렇게 하는 편이고요. 지금 이제 오늘이 4월 23일인데 월 말이 다 돼가다 보니까 이게 얼전트로 나온 것들이 꽤 많이 있네요. 예, 뭐 500불짜리도 있고 450불도 있네요. 이거는 조금 높은 편이고요. 이거 대학 근처라서 아마 그럴 거예요. 그리고 뭐 대학교 근처에 이렇게 방이 이렇게 많은 집들, 한 방에 한 4개, 5개 되고, 뭐 키친 하나를 쉐어한다, 뭐 화장실 하나 쉐어한다, 이럴 경우에는 조금 저렴한 편이죠. 뭐 나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뭐 대학생들이랑 어울리는 것도 그렇고, 그 거리가 좀 젊음이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전에 대학생은 아닌데 대학교 근처에서 한번 살아봤는데,
이게 좀 활기차더라고요. 그 이제 분위기가. 그뭐 도서관도 가깝고 뭐 이래저래 괜찮아가지고 거기서 사왔었는데.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원티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찾기가 좀 어려운데 내 조건에 이렇게 딱 맞는 무언가를 원할 때 이렇게 원티드를 써요. 이 일일이 다 집들 들어가면서 확인해야 되니까. 스튜던트고 뭐 밴쿠버에서 왔고 5월 31일부터 8월 31일까지 뭐 오토웨디랑 뭐 골드바랑 뭐 카필라노 지역에서 지내기로. 이 정도면 뭐 조건이 나쁘지 않은데. 이분은 제가 봤을 때는 금방 구할 것 같아요. 예, 뭐 까다로운 조건은 아니네요. 이제 제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 숙소가 원래는 보통 25일 날 누가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그럼 그때까지만 있을게요 하고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이제 있다 보니까 상황이 조금 바뀐 거예요. 이제 에드먼튼 말고 다른 지역이 잡힐 줄 알았는데 에드먼튼에서 잡혀가지고 물론 제가 지원을 한 거지만 그 에드먼튼에 있는 잡이 괜찮아가지고 그쪽으로 지원을 한 건데 아무튼 그 잡이 괜찮아가지고 이제 그쪽으로 했고 아무튼 잡아가지고 이제 좀더 있었으면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집을 알아보러 댕겼죠.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월 초로 달 단위로 계약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음 숙소를 구했는데 이제 그쪽에도 이렇게 거주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래가지고 다음 달 초로 들어가는 걸로 일단 계약을 했어요. 일단 계약을 하고 그리고 이제 계약을 할때 디포짓을 넣어요. 저는 100불을 넣었는데 그 이제 제가 만약에 계약하고 안 나타나면 그럼 노쇼를 해버리면 그럼 그쪽에서는 이제 사람 구하기도 힘든데 손해가 나는 거니까 보통 이제 계약금 그 보증금 같은 걸 거는 거죠. 그 이제 그쪽에서도 이제 광고도 내리고 다른 사람도 안 봐도 되고 먼저 보증금 내는 사람이 임자예요. 그 이제 집 같은 경우에는. 근데 5일 동안 지낼 곳을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5일 동안 어디서 지내지? 하고서는 좀 이렇게 연락했던 데들 중에 혹시 지금 혹시 빈 데가 있으려나 하고 연락을 했는데 물론 응할 수도 있고 안 응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조건이 저는 이제 일을 시작을 해봐야 이 잡이 얼만큼 갈지가 대충이라도 보여요. 그리고 실제로 진행이 되더라도 그것보다 훨씬 좀 이렇게 빨리 끝나게 될 수도 있고 그것보다 훨씬 길어질 수도 있고 그건 모르거든요. 그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감을 잡아가지고 하는 건데 그 회사에 들어가서도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 공사 기간이 잡혀져 있는 것만 얘기를 하고 정확히는 아무도 몰라요. 그 이제 뭐 제가 들어가가지고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금방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뭐 얘기가 잘 돼가지고 뭐 그쪽에서 더 일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지역에 같은 회사에 다른 지역으로 또 보내줄 수도 있는 거고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 계약은 달 단위인데 안 그러면은 뭐 모텔이나 뭐 이런 데로 가야 되니까 그러면은 또 비싸지고 뭐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아싸리 그냥 달 단위로 미리미리 이렇게 그냥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